수원에서 서울로 출근 시간만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내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18년에 9.13 대책 때는 고 강남 3구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드는데 한 달 반, 6주가 걸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한 달 정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매일 출퇴근하는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분당선 광교부터 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여기 당첨만 되면 최소 3억. 그런데 요즘 이 동네 아파트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수원, 용인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야 할까요?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언제까지 아파트값은 오르기만 할까요?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집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이제 너무나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 조금 더 싼 아파트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지역에서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값이 뛴다는 뉴스가 쏟아집니다. 한 달 새 1억 원은 우습게 오릅니다. 언론에서는 경기도 수원의 집값이 지붕을 뚫었다는 표현까지 씁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정부의 고강도 대책 이후 강남은 제자리지만 이번엔 수원, 용인, 성남, 동탄 지역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수원, 용인, 성남, 동탄에만 3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정조대왕이 만든 신도시, 수원은 경기도청 소재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뜨거웠던 한 재개발 아파트 분양 현장. 청약이 끝났는데 왜 모두 줄을 서 있는 걸까요? 계약되지 않은 아파트 42가구를 추첨하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이른바 아파트를 줍고 다닌다는 줍줍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맨날 이제 불안하다 하면서 이런 거 안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하면 손해 아닌가 싶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뭐 광교값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서 수원의 강남이라 불리는 광교 신도시. 호수와 녹지를 품은 이곳은 수원과 용인 사이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최적입니다. 나서 판교 20분, 강남 35분인가요? 대중교통은 최고죠. 이 필수 단지 중심을 초중을 다 끼고 있어요. 자연환경은 여기가 광교산자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다 녹지잖아요. 녹지가 딱 둘러싸여 있잖아요. 보통 강남 찍고 판교 찍고 분당 찍고 광교 찍고 그 외 지역으로 가거든요. 2억에서 3억 올린 것 같은데? 많이 올랐어요. 지금 몇 개월, 한 두 달 사이에? 가거대 9억대였는데 네네. 한 좀 지나니까 네네. 10억? 그러더니 뭐 11억? 어느 한순간 12억 7천 원 확 뛰어버려서 여기 제일 지금 영통 메탄동 있죠? 네. 지금 여기 난리 났어요. 강포동 막 메탄동 캡처전이 몰려갖고 막 네.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에요. 물건 싹 들어가고 올라가고. 아, 그 정도예요? 응. 여기는 수원에서 전철 1호선이 지나는 역세권 지역입니다. 2018년 2,300여 세대가 분양했고 분양한 지 1년 만에 로또가 됐습니다. 하소역이 이제 나중에 환승역이 될 거라고 해서 요 1호선 라인으로는 지금 집값이 다 올랐어요. 분양가 3억 8천.
분양가를 5억 5천인데 P가 3억 8천에 된 거예요. 그 투기 세력이 붙어서 그래요. 지금? 네. 투기, 그 뭐랄까, 투자 세력이랄까? 구도심 재개발 지역에도 분양가만큼 웃돈이 붙었다는 소문이 돕니다. 5구가 4억까지 붙었어요. 10억. 5구가 4억? 네. 8사는? 8사는 물건이 안 나오는데 나무 5억까지도 다 나올 것 같아요.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자들은 몰립니다. 부르는 게 값이다 보니 허위 매물도 종종 보입니다. 뭐 12억에도 뭐 팔렸다고. 아니 그렇게는 안 팔렸어요. 최종적으로 팔린 게 9억 3천. 일부 부동산에서 광고를 굉장히 지금 높게 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주인분들이 그렇게 광고를 해달라고 원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사방에 아파트 값이 오르니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집주인들은 서로 내 집을 얼마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21층입니다. 단톡방까지도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호가도 많이 좀 뭐 서로들이 얘기하면서 공유를 막 해요. 이제 5억 5천에 팔렸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이제 내놓을 때는 이제 좀 더 높은 가격에 올려야 된다. 아, 과도한 기대감에다가 담합까지 겹치면서 호가가 이제 부풀려진 곳들이 많다는 건데요. 이 호가대로 들컥 사면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의 그 피해자가 실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호가 부풀리기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 있죠? 네네네. 옛날 일기 신도시죠. 네네. 거기도 지금 뭐 난리가 났던데. 수원에서도 더 남쪽에 위치한 동탄 2기 신도시.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만든 도시였지만 한때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전체 3분의 1 이상인 440여 가구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동탄 2기 신도시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동탄 이신도시도 최근 분양률이 50% 미만으로 실제 계약을 한 사람은 단 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불 꺼진 동탄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동탄이 지금 한 10억 정도 봐요. 입주할 때는 한 13억 봐요. 2년 후에. 서울 강남으로 직통하는 고속철도 SRT가 생겼고 수도권 급행전철 GTX도 예정돼 있습니다. 역세권을 이제 보시면 이제 10억 아래는 누가 힘들 거예요. 아 거의 마포랑 비슷하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GTX 개통하고 지금 현재 SRT 운영하고 있지만 지하철도 들어가면 GTX 같은 경우에 산정역까지 20분이면 가거든요. 그게 제일 크죠. 근데 이제 10억 저도 아깝지 않은 게 여기는 저희는 결국엔 한 10억 정도까지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동탄역 근처 금싸라기 땅. 여기 당첨만 되면 최소 3억, 3억은 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 같이 당첨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동탄에서 똘똘한 한 채 내 집 마련을 해야 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임장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그런 곳에 알맞게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카페에서는 아파트 투자처를 함께 보고 다니자는 제안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2번째 확진자가 발표된 날에도 사람들은 아파트를 보러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과 투자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사고를 드릴 거예요. 여기 단속사가 있는데 시세는 3억 10이었다. 20일 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항이 발생했는지 수원이랑 동탄이랑 아직 가격이 덜 오른 아파트를 보러 갑니다. 역세권이 아닌데도 최근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두 달 사이에
실거래가 1억 2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제가 여기 며칠 전에 왔을 때 45,000 가셨잖아요. 네. 우리가 부동산 그 이렇게 상승 걱정 보면 거의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데 어쨌든 뭐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그 풍선 효과 때문에 여기 사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상외로 이렇게 곡선이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지금 나는 오산을 갔다 형태로 봐야 되는데 오산 형태 같이 막 전 국민이 끌려가는 거예요. 동탄과 수원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 오산. 전세값과 매매가의 차이, 이른바 갭이 크지 않은 곳입니다. 오산도 공사는 먹을 수 있어도 많기도 하고 여기 물건을 제가 어제 받은 게 있어요. 오후에 그거 이제 정리한 게 있는데 그것도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전세를 끼고 그 전세값에 5천만 원만 더하면 아파트를 살 수 있고 아파트 값이 조금만 오르면 바로 팔고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바람 불 때 12월 5일인가 12월 6일 정도에 25평을 4억 1,500에 샀어요. 2월 중순쯤에 5억 1,000에 팔았어요. 그 사람이 5억 1,000을 찍은 거예요. 5억 1,000, 4억 1,500, 그럼 9,500이 남았잖아요. 9,500에서 이제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1,000만 원 뺀다고 해도 그러면은 8,500 있잖아요. 8,500에서 세금 44% 내요. 나한테 얼마 남아요? 56% 0.56 4,700 버는 거예요. 두 달만에 팔았어요. 세금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주식 투자 안 하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부동산 안 그렇죠. 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요. 그렇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투기가 휩쓸고 지나가면 아파트 값이 오릅니다. 아파트를 사지 않은 세입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에 기반해서 내 소득을 올리려는 그런 체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을 하지 않고 생산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소득을 가만히 앉아서 소유권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을 올리는 자본주의가 과연 건전한 자본주의냐. 누가 일을 하겠냐라는 거죠. 지금 부동산 투기 바람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간 사람들은 3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집값 때문일 겁니다. 이들을 집값 난민이라 부른다고 하는데요. 지난 1월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수용성, 이른바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의 일부 아파트 값은 무려 1%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 상승률은 서울의 100배에 이르는 폭등 수준입니다. 사실 이곳은 신도시와 도심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공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급이 많은 지역인데도 도대체 왜 가격이 폭등한 걸까요? 현재 정부는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대출을 막아버렸습니다. 강남의 비싼 아파트를 사는 데에는 돈을 꿔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핀셋을 통해서 특정 지역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떨어뜨리게 한 거, 안정화시킨 거죠. 더 이상 못 오르게 하고 못 사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른 지역이 오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9억 미만의 서울의 이제 인기 지역 아파트가 오른다든지 아니면 경기도라든지 지방의 인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또 투기 수요가 붙어서 오른다든지 기본적으로 투기 수요를 규제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9년 전에 입주를 시작한 수원의 한 신도시. 매화나무가 많이 난다고 해서 호매실 지구라 불립니다. 신도시로 개발했지만 수원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지역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뭐 수원에서 망하면 이렇게 온다는 말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수원 분들한테도 뭐 여기는 뭐 산다 그러면 조금 오시도 좀 당하는 동네였고 그동안. 우리 동네가 달라졌습니다. 정조대왕이 행차한 이후 처음으로 이곳에 전철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경기 서남부권의 수건 사업인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 강남에서 광교 신도시까지 이어진 신분당선을 연장해 이 구간 내 정거장 네 곳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강남에서 호매실까지 1시간 30분 걸리던 거리가 50분으로 줄었습니다. 이 남부 지역을 완전히 동도리째 지형도로 바꿔놓을 수 있는 파워풀한 재료죠. 신분당선이 이제 1월 15일 날 발표가 됐어요. 이제 그 이후로 뭐 이제 하루에 전화가 한 200통쯤은 받았어요. 한 3, 4일간.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한 1억 정도가 1억 정도까지 오른 것 같아요. 강남 생활권, 엄청난 개발 호재입니다.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가격은 너를 뛰었습니다. 신분당선 발표 전에 비해 실거래가 기준 2억 원이 올랐습니다. 강남 근처로 이사 온 기분일까요? 4년 후에나 공사를 시작하는 전철 하나가 아파트값을 움직입니다. 개발 호재와 함께 투자자들이 이곳을 반기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더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죠. 조정 지역이면은 왜 대출이 덜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조정 지역에 집을 산다든지 하면 대출이 규제가 되는데 여기는 비조정 지역이다 보니까 대출 규제를 덜 받고 그다음에 대출 금액도 또 차이가 있고. 비규제 지역이라는 말은 정부가 특별히 아파트 투기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팔기가 쉽습니다. 5억짜리가 9억까지 올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거다.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불로소득이나 차익은 내가 가져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도 발생을 하고. 수원시는 재개발이 한창인 팔달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규제 지역입니다. 이 두 달 전, 2, 3개월 사이에 또 난리가 났어요. 망포동, 영등포. 그쪽도 그럼 조정지역이에요? 아니, 안 됐어요. 캡투자 내려와서 지금 뭐 한 두세 개씩 막 주워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7월 달에, 7월 말에 봉고차가 왔었어. 봉고차라는 얘기는 사람 모시고 돈을 실고 오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냐면 5억 5천에 5억이 나왔어요. 그럼 그 집이 거래가 됐죠. 그럼 다음 주에는 5억 2천 부르는 거야. 5억 2천이 매매가 되죠. 그럼 다음 주에는 5억 5천. 1천만 원씩 뛰는 게 아니고 2, 3천씩 뛰어서 내보내면 그게 거래가 돼요. 최소 다 1억에서 2억까지 다 올랐어요. 이 두 달 사이.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을 보셔서 여기 1, 2억은 별거 아니, 이게 안 커 보이지만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그 1, 2억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3억, 4억밖에 아닌데 갑자기 1, 2억이 뛰어버리면 엄청 뛰는 거예요. 그렇죠. 안 오른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안 오른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안 올랐으면 그건 거지 같은 아파트야. 감시를 하지 않으니 갭 투자를 하고 단타로 빠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실수에다가 집이 없어요. 팔 수 없이 사야 돼. 근데 하나를 산 거죠. 하나 사니까 팔리네. 근데 또 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그러니까 6억에 팔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실수에다가 따로 놓은 거예요, 지금. 그 집 하나 있는 사람은 좋아하지도 못하고 허탈한 거예요. 내가 5억이면 뭐예요? 다른 집 이걸 팔고 가려면 7억인데. 그러니까 두 채 이상 있는 사람만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두 채 이상 있는 사람. 제가 부동산 사실 한 20년 넘었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 거예요, 저거는. 어안이 방방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내가 생각이 100이라고 하면 80에서 85가 부동산 생각밖에 없어요. 일을 안 해요, 일을. 뭔 일을 하겠어요.
금주 상승률 상위가 1위가 팔달구고 0.84, 2위가 영통구 0.82, 3위가 수원구가 권성구가 0.80 이래래요. 국토부가 그러면은 이거 보고 일단은 그 지역을 경계라도 일단은 도입을 난 그렇게 될 조정 대상 지역 경고 지역이라도 나와야 돼. 그러면 이걸 보고 이곳은 신분당선과 전철 1호선이 지날 더블 역세권 예정지. 그런데 비규제 지역입니다. 아직 다 지어지지도 않은 이 아파트에 개발 호재는 반영됐습니다. 입주 전까지 아파트 분양권을 팔지 못하는 서울과 달리 여기는 당첨 후 6개월부터 자유롭게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단지 분양을 받았다는 계약서 한 장의 값이 수억 원인 겁니다. 분양권이 사고 팔리기를 반복하면서 가격은 더 뜁니다. 신고주자는 거의 없어요. 이거 집값 잡으려면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 이거 전매 아예 전매를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를 못하게 막아놔야 돼. 이거 그냥 돈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입주 때 되면 매적이 올라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전부 못 잡아요. 수원은 길 하나를 두고 한쪽은 투기를 막는 규제 지역, 다른 한쪽은 규제를 하지 않는 지역으로 나뉍니다. 특별한 기준은 있는 걸까요? 오벌 클래스는 규제 지역, 힐스테이트는 비규제 지역. 심지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도 서로 다릅니다. 이 아파트는 비규제 지역에 있고 저 아파트는 규제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무슨 뭐 뉴욕의 맨하탄처럼 뭐 예를 들면 헐리우드의 어디처럼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고급 주택가가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로 따닥따닥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길 하나 건너 있는 그 아파트들이 끝까지 안 오르고 있을 것이냐? 약간의 시차를 두고 다 동조를 하게 됩니다. 이른바 핀셋 정책. 모든 지역에 투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많이 오른 혹은 오를 만한 지역을 찍어서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핀셋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국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는 거는 국지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커다란 흐름, 쓰나미 같이 이 몰려오는 이 흐름을 핀셋을 가지고 이걸 막는다라는 거는 일단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모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거대한 흐름을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부족한 수단이고요. 천지개벽한 수원의 아파트 값을 시민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많이 뛰죠. 그래서 도세요. 나빠요. 나빠요? 네. 아직 집을 마련을 못하셔서? 네, 너무 비싸요. 아파트 값이 어디까지 오를까요? 아파트 값이. 나도 살라고 했는데 뭐 돈이 없어가지고 가망이 없어서 못 사고 새를 살고 있어요. 경기는 없고 올라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수원 집값 오르는 게 서울 사람들 많이 개입돼 있어요. 그래서 네, 좋은 건 아니에요, 진짜로. 아직도 집 없는 사람이 더 많고. 수원, 용인, 성남 등지에서 크게 뛰는 아파트 값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2014년 서울 마포구에 전세값이 2억 원인 소형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1억 원만 더하면 이 아파트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2020년 전세값은 거의 그대로인데 집값은 5억 원이 올라 지금은 8억 원이 됐습니다. 이제 강남의 고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으로 그리고 소형 아파트까지 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4년 된 이 아파트는 전 세대가 모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형 이하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한 땅에 개발한 아파트여서 시영 아파트라고 불립니다.
지금은 8억 원을 줘야 하지만 5년 전만 해도 3억 원이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20년간 이곳에서 공인중개사를 한 보미화 씨. 공인중개사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미지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팔고 싶은 사람은 지금 요거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요거 갖고 계신데 8억 5천도 지금 금액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머니 더 받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신데? 네. 전세 2억 들어가 있대요. 2014년에는 그때는 뭐 3억 4천, 3천 뭐 이런 가격이었죠. 그럼 네. 5년 사이에 지금 네네. 5억이? 그렇죠. 이제 여기 오르기 시작한 게 뭐 3, 4년밖에 안 됐으니까. 2014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까지 실거래가 기준 약 1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이죠. 9년인데 다 파괴했거든요.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완전히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부동산 투기가 너무 쉽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금도 다 줄여놨죠. 레버리지 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놨죠. 기준금리 낮죠. 이런 거잖아요. 청약시장에도 유주택자들이 다 들어와서 청약할 수 있게 만들어놨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방에 온산에 불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다시 돌려놨어야 되는데 이 정부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자신했습니다. 정부는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아파트 값이 오를 만한 지역을 핀셋으로 콕 집어서 대출을 조이고 세금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파리 대책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도 보유세에는 빠져있어요. 네, 보유세는 빠져있고 양도세도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내가 저걸 투기를 해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유세랑 양도세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없잖아요. 파리 대책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없으니까 이 정부는 의지가 없구만. 딱 간파하죠.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성산시형 아파트는 오히려 거래가 활발해졌습니다. 한 달에 천만 원씩 가격이 올랐습니다.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 이미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산 겁니다. 그때는 이제 뭐 융자도 많이 나왔었고 당시에 네, 2017년 이제 뭐 정부에서 전세가 꼈는데도 용자를 8천씩 해줬잖아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면 그런 효과도 많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임대사업자를 이제 하려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 전세가 2억 5천이다. 내가 뭐 한 5억에 샀다. 그럼 2억 5천이 있었죠. 전세 8천, 1억 얼마만 샀잖아요. 그런 영향이 많아요. 지금 시형아파트가 임대사업자 굉장히 등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투기와의 전쟁을 끝내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는 임대사업자 특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보유세,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국민건강보험료도 많이 깎아줬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만 해도 돈을 더 많이 빌려줬습니다. 이 정책이 가까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정말 몰랐던 걸까요? 그 모든 이렇게 오른 이유 중에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큰 영향을 미쳤네요. 큰 영향도 많이 미쳤습니다. 임대사업자 거의가 임대사업자들 냈으니까.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파트값의 절반을 빌릴 수 있었지만 임대사업자들은 전세를 끼면 거의 집값의 전부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파리 대책을 내놨잖아요. 그럼 당연히 집값이 안정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9.13 대책 나오기 전까지 25%가 오릅니다. 실거래사 기준으로요. 왜 그랬냐. 정작 부동산 대출 규제를 했지만 그때 정부가 인터넷 은행 허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출 태도가 은행들이 완화되도록 유도한 거죠. 그래서 실제 대출이 더 많이 늘었고요. 특히 신용대출 중심으로요. 그 과정에서 갭투자가 더욱더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요. 다주택자가 왜 다주택자가 되느냐 하면
대액을 기반으로 불로소득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로 그 조세 구조라든가 정책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약 한 490만 채의 집이 공급이 됐거든요. 그 약 51%는 그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그대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게 대략 판교급의 신도시 80개 분량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의 주택이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기존의 주택자들이 도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서울시 아파트값이 무섭게 오르자 정부는 1년여 만에 또 강력한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세대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을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산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의 혜택이 그대로입니다.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일부 줄였지만 소형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여전히 투자의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혜택이 가장 큰 게 어디에 몰려 있냐면 40제곱미터 미만에 몰려 있어요. 좀 이거 꼭 방송에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40제곱미터 미만은 원룸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12평짜리예요. 분양면적 15평이고요.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예요. 정말 서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 15평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서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임대사업자 10채, 20채, 100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를 면제해줍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예정되면서 아파트값은 더욱 올랐습니다. 현재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4천만 원 수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의 80%가 오른 겁니다. 일본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199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5년 전 아파트값은 평균 6억 원대. 당시 서울은 평균 2억 원대였습니다.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다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부동산 거품은 최절정이었습니다. 일본에도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있습니다. 요시노 씨는 도쿄 인근에 맨션을 갖고 있습니다. 57개 호실에 연간 임대소득은 6천만 엔, 한화로 6억 4천여만 원입니다. 소득세와주민세 あと固定資産税とかいろいろあるんですね。ですから約全部合わせて 2000万以上は2500万ぐらいかな。税金というのは所得税だけではなくて、固定資産税とか地方税とかいろいろあるんですね。ですから全部合わせるとだから何十%なのか、40%いっちゃうんじゃないかな。 일본의 임대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임대 사업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적게는 10분의 1 정도밖에 내지 않습니다. 韓国行きたいです。私は日本はそんな全くないで、逆にちょっと私から聞きたいんですけども、韓国のその国はそれでやっていけるんですか？不公平だと思いますよね。日本というか他の所得がある人から比べて不公平ですよね。その不動産経営をしている人がサラリーマンの人より優遇されてるってことですよね。それは不思議ですよね。 2つ以上住宅持ってくださいってことはしています。ただそれは東京に2つ持ってくださいってことじゃなくて
空き地や空き家で困ってる地方の家を持ってくださいと、都市と地方で2つ持てば地方もいいと、まあ、こういうふうなことで2地域居住っていうことは進めていますけど、東京の都心に2つ3つ家を持ってくださいっていう政策は取ってないですね。1995년부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잃어버린 세월, 장기 불황은 계속됐습니다. 일본 사회는 침체됐습니다. 거품 붕괴의 결과였습니다. 일본의 경험은 それだったんです。 前の日本のバブルの崩壊っていうのは、ま、今言ったようなことが本当に起きちゃったんですね。もう今日買わないと買えないから、今日の値段よりも少し高く買う、そうするとまた、あ、そんなに上がってるんだと思って、今日買わないともう買えないと思って、次の買い主が実際よりも高く買うっていうふうなことで、こう急に上がっていったんですよね。毎年 10% ぐらい土地の値段上がったんですけど、銀行がお金貸さなくなったら途端にバブル崩壊してっていうのが日本のまあ苦い歴史なんですね。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요, 그 뒤부터 일단 버블이 꺼지고 나서는 부동산 가격이 경기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은 경기가 좋으면 좀 오를 수도 있고 좀 경기가 나쁘면 좀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부동산이면은 도쿄 부동산이면은 반드시 계속해서 오른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일본 도쿄의 집값은 어느 정도일까요?도쿄올림픽선수촌이입주할이지역의새아파트는우리돈6억원에서7억원수준. 입주후시간이지나면아파트값은더떨어집니다. 3,000,000원. 대구로나모노. でしたらそれはこの東京からまあ市内からどれぐらい離れているんでしょうか、ね、東京だと30分ぐらいですかね。東京銀座에서차로20분거리에있는한맨션30평형대아파트는약6억원대로거래됩니다도쿄의맨션은어떤모습일까요?분리된주방과거실은서울의아파트구조와비슷해보입니다.큰다다미방을포함해방이3개,방마다붙박이장도있습니다.화장실은욕실입구에따로분리돼있고,목욕을좋아하는문화때문에욕실은꽤큽니다. 10년 정도 된 이 맨션은 도쿄역에서 5 정거장을 가면 됩니다. 도쿄의 젊은이들은 집값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소코데 유토 스트레스 っていうのは あんま 感じたことはないですね。 地震 でも 普通に働いてたら 買えるかなって思います。値段は、まあ、東京の都内だと結構高いところもありますけど、ちょっと電車で30分ぐらい離れたところに行ったら比較的安いマンションとかもあるので、ローン組めばそこまで月々の支払いは負担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家を買いたいです。家を買うことはどうなんでしょうか。ストレスになってますか、なってないんでしょうか。大きな悩みの種なんでしょう、どうなんでしょうか。買えるかどうかは分からないですけど、うん、買いたいなと思うので、そんなにストレスとか悩み事ではないです。한국같은경우에는지금그어느때보다경제가어렵다고하고그리고이제생산가능인구감소를넘어서서인구자체가감소할거라는전망이있고그런데도불구하고서울그집값이부동산가격이이렇게폭등을하고있다는것은정상적인수요에의한그인상은아니라는얘기죠.그러니까가수요나투자수요또투기수요라고할수있는것이여기에있다는것이니까그런의미에서정상은아닌이해할수없는그렇기때문에빨리바로잡지않으면은더위험할수도있는아파트값이폭등하면서
경제를 담당한 청와대 정책실장들의 재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2년 동안 송파, 과천, 강남의 아파트들은 적게는 5억 원에서 많게는 15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경제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도 역시 늘었습니다. 강남 지역에 두 채 이상 아파트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한번 볼까요? 아파트 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두 채를 합하면 액수는 더 커집니다. 수십억 원대의 자산이 늘어난 의원들도 보였습니다. 주택을 제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다 10억, 8억, 뭐 4억 이상의 그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거든요. 대통령 자하 참모들조차도 부동산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고위공직자 정책 수행하면서 벌어들인 임금소득보다 굉장히 높은 상황이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왜 타겟이냐고 원망하고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이런 불로소득을 없앨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다. 유능한 의사는 칼을 여러 번 찌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에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여 갭투자, 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여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동치는 아파트값에 무주택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마음도 있기도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죠. 그때 살 거라는. 세입자 죽고 싶다고 하는 분이 많이 왔었어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와서 사장님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오른 불로소득을 계속 누군가는 가져간다는 체제가 지속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후속 세대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는 거. 문턱을 계속 높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집값이 높은 곳일수록 출산율이 낮게 나왔고요. 특히 그 1인당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큰 곳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집값이 어떻게 보면 자기 소득에 비해서 너무나 높기 때문에 뭐 집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 500만 원인 사람이 200만 원을 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뭐 소득이 한 40%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강제저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비할 돈이 없게 되고요. 소비할 돈이 없을수록 또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제 키우기가 어려운 거죠. 젊은이들은 비싼 아파트 값에 절망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결국 한 명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결혼을 미루고 했습니다.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인구 증가가 거의 멈추는 단계에 임박한 저출산 대책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도 출산율이 0.7명. 이런 대한민국에 희망은 존재할까요?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하락세지만 아직 대세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틈새를 노리는 갭 투자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풍선이 무한정 커질 수는 없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대책들이 있지만 그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유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가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해가면서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없애나가야 합니다. 공공주택을 정부에서 꾸준히 저가로 공급해 나가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말이 아닌 현실적인 정책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더 이상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비웃게 해서는 안 됩니다.